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상승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도 참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또 뚫어내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상승을 이어가던 미 증시가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50BP 기준금리도 인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증시의 상승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비둘기적인 관점이 매파적으로 변화되며 연준의 긴축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2월 물가 지표에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류 병목 현상을 고려할 때 물가 안정이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3대 지수가 2020년 11월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부담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이 미국 시장의 장기 추세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탈된 이후 2개월 만에 빠르게 회복하면서 이전에 보통 약 3개월 정도가 걸렸던 점을 볼 때 지나치게 빠르게 회복되는 부분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채권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이 되는데요. 최근 10년물 국채금리가 2.4%까지 올라 19년 5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으로 2년물과 스프레드 차이가 18BP 수준까지 좁혀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경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초 이후 10% 이상 빠졌던 국내 증시는 가격 조정 이후 기간 조정 속에 2700선 부근에서 강한 지지를 보이며 고비는 지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안정세를 보이는 초기 부근에 진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갈등 이런 주요 악재의 파고가 높긴 하지만 2분기에는 1분기보다 양호한 증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데요. 특히 현재 강달러 기조가 완화되면서 미국 투자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순매도 배경으로 달러와의 강세를 꼽을 수 있는데 완화되는 구간에 진입하면 미국계 자금의 복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장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전일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 상승 시작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증시 단기적으로는 2700선 다 단기 저점이 형성하고 있고 외국인들의 유입 자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 자,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떻게 지금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글로벌 공급난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각종 악재에 시달린 국내 증시가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낙폭과대 성장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과 코스피 지수가 대체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 기업들의 미래 이익 추정치 대비 현 주가 수준을 의미하는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배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저가 매수에 따른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조정폭이 깊었던 주요 성장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세부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 IT 하드웨어 등의 업종의 강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 전자업체들이 저가 물량 공세로 장악당한 TV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한국이 다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요. 지난해 중국 BOE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지만 OLED 제품 판매가 급증해 매출 상승을 견인하면서 지난 4분기 사상 최대 판매량을 기록하였고 베이징 올림픽 이후 피크아웃이 본격화되는 것이지만 프리미엄 중심의 TV 수요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며 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IT 하드웨어 부분도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관중성 선전이 공세되며 반사 이익을 얻고 있는데요.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PCB 등의 기판 약 55%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국내 업체들과의 경합도가 높기 때문에 일찌감치 중국에서 공장을 철수시킨 국내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품을 공급할 부분으로 이로 인한 반사 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인수위에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맞춰 디지털 플랫폼 정보를 구성할 목표로 하면서 플랫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이동통신사들을 포함한 관련 기업들이 혁신적인 투자와 참여가 바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발맞춰서 국내 IT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하시어 오늘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